안녕하세요, 데이비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우리 강아지들 산책 나온 김에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카메라를 사면서 같이 구매한 지금 보시는 네, 이 필터죠. 이 필터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렇게 다시 끼면 이렇게 되죠. 평소에 이 앤디 필터를 끼게 되면 제가 지금 끼고 있는 랩 후드 있잖아요. 이 후드를 원래는 끼지를 못합니다. 이 렌즈 후드가 불필요한 불빛들을 막아주거든요. 이 앤디 필터는 렌즈 뒤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X자 모양이 나오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이 렌즈 후드를 끼울 수 있습니다. 제가 이거를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, 이 세팅의 장점인데요. 이렇게 해서 올리고 낮추고 올리고 낮추고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ND를 바꿀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센서 앞에 ND 필터가 들어가는 경우는 캐논의 중형 카메라 C200이나 C300 그런 카메라에 들어갔었는데,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줘서 정말 비디오나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환영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지금 강아지들이랑 산책을 나왔는데 지금 벌써 애들이 지친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. 자, 제가 정말 많은 ND 필터를 구매했었는데요, 이게 다 ND 필터 그리고 심지어 이 렌즈에도 껴있네요. 이 렌즈에도 껴있는 ND 필터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ND 필터가 각 렌즈마다 요구하는 직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렌즈마다 ND 필터를 다 샀었는데요, 이렇게 많은 ND 필터를 구매하는 것보다 이 어댑터 링만 있으면 어떠한 렌즈든 알맞는 렌즈 사이즈에 맞게 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좋은 옵션이긴 한데, 카메라와 렌즈 이 중간에 ND 필터를 넣게 되면 이 ND 필터의 단점이 다 없어지고 정말 손쉽게 ND 필터를 조그만한 모션으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. 정말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올리고 낮추고 올리고 낮추고. 이 어댑터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중간에 끼는 이 ND 필터를 제거 시 여기 보면 빈 공간이 남는데요, 여기에 충분히 촬영 시에 먼지나 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ND 필터를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, 야간 촬영 시에는 이 ND 필터를 빼던가 혹은 클리어 필터를 넣어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. 혹은 제가 이 카메라를 구매했을 때 같이 사은품으로 준 EOSR 필터를 아마 사용하는 게 제가 돈을 쓰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 어댑터 ND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걸 빼게 되면은 갭이 생기니까 클리어 필터 같은 거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요, 이 어댑터를 사면 이 렌즈 파우치를 주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여기에 좀 구멍을 만들어서 ND 필터를 여기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 놨으면은 클리어 필터를 여기 넣어놓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아쉽긴 하네요. 이 어댑터에 들어있는 ND 필터가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, ND 필터를 최대로 사용 시 영상의 색감이 정말 파란색으로 다 변해버리는 그런 안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, 만약 영상을 주로 찍으신다면 그 최대 ND 필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,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. 다음 비디오에 뵙겠습니다. 피스!